편지를 써봤어. 아직 내가 너무나 믿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봤어. 염치가 없어서 이제껏 편지를 못했어. 할 말이 없어서 펜을 들어도 쓸 말이 없었어. 미안하다는 말, 용서해달라는 말,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, 달라지겠다는 말 어디 한두 번 해봤어야지. 나도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너에게 어떻게 날 이해해달라고 해.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돼. 했던 말은 전부 다 어겼는데 그래서 편지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만일 나와 끝내고서 새로 시작하려고 결심을 했다면 내겐 조금도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. 그냥 내가 나가는 날 네가 안 보이면 네가 어디서 멋지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널 잊어줄게. 너는 나기에는 최고의 운이야. 그걸 알면서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. 네가 없으면 살 자신도 없으면서 자꾸만 내 인생에서 쫓아내고 있어. 나랑 있는 걸 너무 힘들게 만들면서 같이 수줍게 바라고 있어. 애써 이해하고 용서해주려는 널 계속 비웃듯이 괴롭히고도 뭘. 아직도 기대고 이런 편지를 쓰는지. 말도 안 되는 욕심, 이기심인지 아는데 너무 보고 싶어. 이 감옥에서 나갈 때 네가 서 있을까. 나 같은 놈을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. 아니면 이제 끝이려나 한 사람을 몇 번씩 용서할 수 있을까.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. 아니면 이젠 지쳤을까. 편지 고마워요. 짧은 순간 허락하신다면 사랑합니다.